한다면 하는, 하고 싶으면 하는, 할 수 없어도 하는. 제가 사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,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높이뛰기 1등이어가지고 서울시 대회를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자신 있는 건 높이뛰기가 좀 자신 있고, 요새 그 펜싱장도 많이 좀 생기고 또 멋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배워본다면 펜싱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. 아니요. 10년이 넘은 얘기여가지고. 아, 저는 중립입니다. 앞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굳이 찾지 않습니다. 일단은 좀 진정성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싶었어가지고, 그 시대 때 이렇게 살아남아야만 했던 처절함,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처절함을 기반으로 살아남고, 그리고 그런 어두웠던 시대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또 여자를 만났지만, 그 시대의 남성상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의 사랑법,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표현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상속자들의 탄위로 가고 싶습니다. 고등학생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. 입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없이 신나게 놀고 싶어요. 3년간. 딱히 여름이라고 해서 보양식을 챙겨 먹는 편은 아닌데, 그래도 삼계탕 가끔가다 먹는 것 같고, 그리고 장어도 좋아해서 가끔가다 장어 챙겨 먹습니다. 이민호? 하루에 한 번은 그래도 저를 검색해 봐가지고. 꼭 이거는 챙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딱히 없는 것 같고, 그래도 뭐 핸드폰?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. 저 셀프 자가격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자가격리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잘 가요, 집에 있으면. 밖에 있으면 오히려 좀 하루가 긴 것 같이 느껴지고, 집에 있으면 하루가 왜 이렇게 짧지? 라고 느껴질 만큼 집에서의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혼잣말? 뭔가 이렇게 좀 깊은 대화보다는 그냥 장난스러운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하는 것 같아요. 제 이제 개인 작업들이나 또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어떤 뭐 각자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얘기나 이 작업물에 대한 그런 공통된 얘기들을 주제로 대화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한다면 하는, 하고 싶으면 하는, 할 수 없어도 하는.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. 오로라 보러 가기,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. 오이를 가장 무서워합니다. 저희 팬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, 제가 또 오이를 굉장히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, 근처에 오이가 있으면 일단 저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오이를 치우거나. 화성? You what? 아니면 가족들이랑 가야죠. 네. 한국이 아니고 또 지구가 아닌 좀 특별한, 뭐 산다면 화성에서의 삶은 어떨까?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. 지금 행복하신가요? 라고 묻고 싶습니다. 저와 관련된, 또 저를 아는, 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행복해졌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. 지금 행복하십니까? 일단 오랜만에 화보를 조금 기존에 찍었던 톤이랑은 좀 다른 결로 찍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작업인 것 같고, 이 결과물을 또 팬분들은 좋아해 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, 빠찐코도 어쨌든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하고 있고 아마 내년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, 또 팬분들은 작품을 항상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
빠친코란 작품도 잘 나와서 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에스콰이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